안녕하세요. 소스티비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영어 1학기 6단원에 나오는 Can you swim?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할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YBM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Can you swim? Can you swim? Can you swim? 너는 수영을 할수 있니? 이렇게 상대방에게 수영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하지 못한다면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아니, 못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는 날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Can you fly? Can you fly? Can you fly? 너날수 있니? 그리고 너 점프할 수 있니? 물어볼 때는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너는 점프할 수 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에선 sing이 나왔죠? 나 노래할 수 있다. I can sing. I can sing. I can sing. 난 노래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 나는 뭣뭣을 못해 할 때는 I can't dance. I can't dance. I can't dance. 나는 춤을 출수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can't 할 때는 이 t 발음, 이 t가 있는 t 발음이 아주 약하게 또는 세게 해도 괜찮은데, 빨리 이야기를 할 때는 잘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I can dance. 이렇게 거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 발음하려면 I can't dan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단어를 볼게요. Can, 뭐뭇을 할수 있다. Can. Fly, 날다. Fly. Dance, 춤추다. Dance. Hurry, 서두르다. Hurry. Sing, 노래하다. Sing. Ski, 스키를 타다. Ski. Skate, 스케이트를 타다. Skate. Open, 열다. Open. Swim, 수영하다. Swim. Morning, 아침. Morning. Door, 문. Door. Violin, 바이올린. Violin.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알아보았고, 여기 첫 번째 대화 내용에서는 준과 닐라가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준이 먼저 닐라에게 인사를 해요. Good morning. 모닝이면 아침 인사하는 거죠. Good morning. Good morning. 안녕 하니까 닐라가 Hello, June. June, 안녕. 이렇게 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닐라에게 혹시 수영을 할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Can you swim? Can you swim? 닐라, 너 수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닐라는 수영을 좀잘 하나 봐요. Yes, I can. 나할수 있어. 하고 짧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ok and listen. Good morning. Hello, June. 안녕, 준.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어? Yes, I can. 할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ook and listen. Good morning. 안녕. Hello, June. 안녕, June. Can you swim? Yes, I can. 너 수영할 수 있니?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이죠. 자, 다음 대화 내용에서는 케빈의 아빠, 케빈 아빠하고 에릭 그리고 케빈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캠핑장에 가서 냇가를 건너는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케빈 아빠가 에릭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에릭, can you jump? 에릭아, can you jump? 너 점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뛰어서 건널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Eric, can you jump? 그러니까 에릭이 Yes, I can. 네, 할 수 있어요. I can jump. 저 점프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잘 점프하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케빈이 Great, 야, 멋지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and say. Eric, can you jump? 점프할 수 있어? Yes, I can. 네, 할 수 있어. I can jump. 점프할 수 있어요. Great. 멋지다.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and say. Eric, can you jump? Yes, I can. I can jump. Great. Great. 멋지다. 하고 케빈이 에릭을 멋지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았고, 자,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Can you swim?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Yes, I can. 할 수 있어. Can you dance? 너 춤출 수 있어? Can you dance? No, I can't. 아니, 할 수 없어. I can't dance. 나 춤 못 춰. 춤출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Can you jump? 너 점프할 수 있어? 너 뛸 수 있어? 뛰어오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I can. 뛸 수 있어. I can jump. 나 뛰어오를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 연속 들어볼게요. Wrap up. Wrap up. One. One. Can you swim? 수영할 수 있니? Yes, I can. 2. Can you dance? 춤출 수 있어? No, I can't. 아니요, 못 I 춰. can't dance. 나 춤 못 춰. 3. Can you jump? 점프할 수 있어? Yes, I can. I can jump. 나 뛰어오를 수 있어. Wrap up. 한 번 더. 1. Can you swim? Yes, I can. 2. Can you dance? No, I can't. I can't dance. 3. Can you jump? 뛸 수 있니? Yes, I can. I can jump. 나 뛰어오를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Can you sing? Can you sing? 너 노래할 수 있니? 하고서 두 번 부르죠. 이게 곱하기 2 하는 거. Can you sing? Can you sing? 두 번. Yes, I can. 할 수 있어. I can sing. I can sing. 이렇게 세 번. 나 노래할 수 있어. 라고 세 번 나오고. Can you dance? Can you dance? 두 번 나오죠. 너 춤출 수 있어? No, I can't. 아니, 못 춰. I can dance. 나 춤 못 춰. 춤 못 춰는 세 번. I can dance. I can dance. 이렇게 세 번 나오고. 2절에서는 Can you jump? 너 뛰어오를 수 있니? 점프할 수 있니? Yes, I can. 뛸 수 있어. I can jump. I can jump. I can jump.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나 뛰어오를 수 있어. 그 다음 Can you ski?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두 번. No, I can't. 아니야, 나 못해. I can ski. 나 스키 탈 줄 몰라.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sing. Can you sing? 노래할 수 있니? Can you sing? Can you sing? Yes, I can. 할 수 있어. I
I can sing. I can sing. 쉽죠? Can you dance? No, I can't. I can dance. 그 다음에는 2절. Can you jump? 너 뛰어올 수 있니? Can you jump? Yes, I can. 할 수 있어. I can jump. I can jump. 난 뛰어올 수 있어. Can you ski? 피 탈 줄 알아? No, I can't. 아니, 못 타. I can't ski. 나 스키 탈 줄 몰라.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Let's sing. Can you sing? 너 노래할 수 있니? Can you sing? Yes, I can. I can sing. I can sing. 노래할 수 있어. Can you dance? No, I can't. I can't dance. 나 춤출 줄 몰라. 자, 2절에서는 Can you jump? 너 뛰어오를 수 있니? Can you jump? Yes, I can. 할 수 있어. I can jump. I can jump.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No. I can't ski. 나는 스키 탈 줄 몰라. 스키 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가 맞춰집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Can you swim?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No, I can't. 아니, 못해. Can you fly? 너 날 수 있니? Can you fly? Can you jump? 너는 점프할 수 있어? 뛰어오를 수 있어? Can you jump? I can sing. 나 노래할 수 있어. I can sing. I can't dance. 나는 춤을 출 수 없어. I can't dance. 자, 이렇게 표현들이 나왔고 단어도 볼게요. Can, 뭐뭐 할 수 있다. Can. Fly, 날다, fly. Dance, 춤추다, dance. Hurry, 서두르다, hurry. Sing, 노래하다, sing. Ski, 스키를 타다, ski. Skate, 스케이트 타다, skate. Open, 열다, open. Swim, 수영하다, swim. Morning, 아침, morning. Door, 문, door. Violin. 자, 지금까지 소스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